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리마, 이불 만들었어요. 무슨 이불 만들었을까요? 다육이 이불 만들었어요. 진즉진즉 만들었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불이에요, 이불. 김장봉투 대짜하고 신문지 여러 겹, 이렇게 신문지 여러 겹을 넓게 두 쪽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음새 해가지고 하니까 이불이 엄청 큰 이불이 돼요. 이거 하나에 신문지를 세로로 두 개를 겹쳐서 했거든요. 김장봉투 대자로. 그랬더니 이불이 엄청 큰 이불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신문지가 가로로 세, 임, 아니 가로 1m면 세로 한70 되나요? 65에서 70될것 같은데 그거를 두개 이으니까 엄청 큰 이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냉에 약간 그래도 강한 창들을 여기다 놓고 이불을 덮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와서 물을 줬답니다. 물을 주고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샷 끝냈습니다. 예쁘죠? 우리는 예쁘죠? 라는 말웬할줄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올 들어서 오늘이 굉장히 추운 날이래가지고 이불도 덮어줬고 지금 온도가 13도예요. 영상 13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온실에는 히터도 틀어놓지 않고 있고요. 이불만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또갈 겁니다. 여태 좀 추웠다 하면 이불만 한 겹, 두 겹, 여분으로 더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다 처음에는 다 놔둘 생각으로. 근데 집에서 또 자꾸 보고 싶으니까 올 때마다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 창은 한 다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고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이래요, 이래. 이러니까 어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여기 온실 안에다가 이걸 넣어놨는데, 그리고 낮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 못 오는 날은 이 신문지를 벗겨주지 않아요. 근데 물이 안 빠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물을 확 빼버릴까봐 그게 조금 겁났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뚜껑을, 이거 신문지를 두 겹, 세겹다 해놨는데, 낮에 여기 온도가 올라갈 때는 막 30도까지도 올라가요. 이 하우스 안이, 온실 안이. 근데 거기에서 물을 안 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대로. 뚜껑을 그렇게 닫아놨는데도. 그러니까 참, 얘네들, 참 예쁜 짓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일은 방입니다. 이 누다는 너무너무 예뻤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들인 바람에 냉이를 1차로 입은이에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위에 좀 약한 애들 또 집에 데리고 가기도 버거운 애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줄서 있습니다. 작년 냉에 입은 게요. 아직도 정말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거 홍등도 작년에 냉에 입어서 다행히 가지는 않아서 제가 새뿌리 받아서 이렇게 진짜 입장 조그맣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마왕이 도대체 이거 작년에 냉에 입은 아이인데 올 1년을 컸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안 돌아올까요, 입장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멀쩡한 게온것 같아요. 이렇게 무섭게 냉해를 입으면 그냥 차라리 다 버릴 걸 그랬어요.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래서 놔둔 게 버린 것들이 더 많고요. 예쁘지 않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달달 묵은 이런 애들. 이거지, 뭐지?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그것도 모르고. 이거 뭘까? 달피나구나. 달피나가 이렇게
달달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제가 입장, 저 입장이래. 입, 저기가 날라갔어요. 날라가가지고 잘 모르겠어. 조금 연약한 애들 단, 이쪽에다가 좀 모아놨어요. 여기도 딱 그, 저거 하나 돌아가요. 이거. 이거 하나 저온으로 아직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실내가 밤이 돼도 10도 아래까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15도거든요. 근데 이게 밖하고 바타 이렇게 밖에 아주 허벌판에 있는 저 저건 뭐죠? 가든하고 다른 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공간이 두껍잖아요. 방이라서. 그래서 특별히 뭐 온도 저거 하나로 이게 가능해요. 얼지 않고 저온으로 그냥 24시간 틀어놓습니다. 전기세 걱정되시나요? 전기세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해봤는데 온풍기를 약하게 틀어봤어요. 근데 온풍기는 이 다육이들이 엄청 웃자라더라고요. 이게 파이어필라인데 이제 원래 지금 파이어필라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요거는 물이 덜든 상태에서 들어오더니 다 엄청 손이 손톱이 지금 짱짱해가지고 제 손이 찔릴 정도로 단단해요. 근데 이게 군생 엄청 큰 군생이었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심어놨는데 완전히 이제 돌덩이 같아. 돌돌돌돌돌돌 같아가지고 오 이제 이게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얘는 데려가서 아주 불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이어필라가 진짜 빨갛게 불이 나거든요. 이거 뭐지? 보자. 아우, 이런 살구색으로 물드는 것도 참 예쁘죠? 보니피카네? 보니피카. 이런 살구색. 너무 예쁘죠?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 진짜. 온슬로우도, 이렇게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빛감 내고 있고. 너무 예뻐요, 지금.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그래서 날마다는 못 와요. 여기는 그 집하고 한 7km가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만보로 왕복하고 다녔는데 이게 제가 몸이 시원찮아지면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입고 판 애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대신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와서 바람도 쐴겸 그렇게 와가지고 물을 주고 물을 뭐 흠뻑 주는 게 아니에요. 스프레이식으로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깍지 생길까 봐요. 그렇게 주고 또 이제 가고 이런답니다. 그리고 또방한 귀퉁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런 여름에 밖에서 뽐내고 자랑했던 애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레몬나무예요. 이 레몬나무는 입장을 이렇게 만지고 코에다 딱 하면은요 레몬 냄새가 나요. 레몬이 열린대요.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열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 펌펌 국화가 너무 예쁘죠? 어머, 이거 제가 옮기다가 끊어먹었나 봐. 이거가 백색 하양이고요. 이게 핑크 주황. 이게 약간 그린빛 나요요. 그린빛 흰색 가까이 가면 딱 틀리죠. 이게 정말 기특한 게 옮기다가 끊어먹었나 봐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살아있는지 너무 저는 이 지금 모든 국화들이 이쪽에는 다 피고 졌어요. 졌는데 희한하게 이것만 늦게 피더니 이렇게 이쁜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쁘게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식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재미로 살고 있겠죠. 여기 쪼꼬미들. 정말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다육맘들. 버린다, 정리한다 하지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 오늘도 또 뭐, 힘든 애 만에,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 얘네들이 힐링 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